한국의 좌우익의 대결과 갈등이란 것은 결국은 이제 해방전국 이전에 그런 일제시대 때도 좌익운동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아, 심지어는 그 대한제국에 대한제국 시대에 자유주의가 대두됐습니다. 그 박영효 또 서유견문을 쓴 유길준, 서재필, 이승만 박사, 월남 이상재 선생, 또 독립협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만민평등, 자유민권이라는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대한제국 시대에 대한제국이라는 게 구체제 아닙니까? 맞으면 앙시앙 레짐, 불란서로 치면 무르봉 왕조, 러시아로 치면은 로마노프 왕조, 이게 구체제고, 그 구체제를 근대화시키는 거에서부터 근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프랑스 혁명과 을 계기로 근대 국가가 탄생합니다. 군주제가 폐지되고 그때부터 좌파와 우파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파라는 거는 근대의 산물인데 우리 한반도의 경우는 근대 국가가 채 이룩되기 직전인 대한제국 말기에 자유주의 사상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좌파는 1919년 3.1운동 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때 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나고 19년에 3.1운동이 나고 민족 자결주의와 사회주의가 그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개벽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미디어에서 볼셰비키 혁명은 어떤 것인가? 레닌은 누구인가? 뭐 이런 그또 사회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까지 심지어는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3.1운동 이후부터 이제 좌익 사상이 들어왔고, 3.1운동 직후에 상해공산당, 이르쿠츠크 공산당, 국내공산당, 이게 세 개가 공산당이 생기면서 이제 좌익 사상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일제시대 때는 민족주의 국권 회복, 제국주의 타도라는 압도적인 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좌파니 우파니 한게 첨예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다 우파도 민족주의를 하고 좌파도 민족주의를 하고,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숭고한 가치였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개인주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우리 사상사에서 제일 결핍된 게 우익 자유주의예요. 사회주의도 많이 들어왔고. 뭐 공산주의도 들어왔고 또이 국가주의도 들어왔고 부국강병 노선도 들어왔는데 개인의 자유에 입각한 소위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는 조금 있다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좌우가 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근대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것인가. 그래서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미소 냉전에 우리가 먹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자유주의나 사회민주주의나 하는 거는 색깔이 없어져 버리고 설 자리가 없어지고 강성 우파와 강성 좌파가 이렇게 양극화되는 경향으로 보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6.25때 그것이 맞붙어 가지고 자리의 정리는 됐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통해서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는데 그게 이제 4.19다 5.16을 거치면서 좀 방황을 하다가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사실 뭐 성장이냐 민주화냐 가지고 싸울 수도 있는 문제고 싸울 수 있는 문제죠. 그럼 뭐야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급하지 뭐 민주주의가 급해? 그래서 산업화를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좀 유보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하도 또이 조금 언론의 자유 같은 걸 하다가 또 들이맞고 보니까 화가 나서 민주화를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이상할 거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반권위주의 민주화 운동의 그 지평선상에 마르크스 레닌주의파와 주체사상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마르크스적 김일성적 좌파는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아니면 주체사상파. 근데 그거나마 주체사상파가 천하통일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NL계죠. NL계죠. 민족해방. 예, 85년경에. 그래서 저도 그날 어떤 날이 있었냐면 그 무렵에 서울대학교 그 교실에 어떻게 있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책상이 있는데 유인물이 딱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세 가지를 주장하더라고요. 자유주의 타도, 그다음에 수정주의 타도. 그걸 보고 제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걸 느꼈어요. 다시 말해서 민주화하게 되면은 자유주의는 적으로 몰지 말아야 되거든요. 권위주의만 그냥 타겟으로 삼아야죠. 군사독재 타도. 근데 이래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근데 자유주의 타도예요. 그다음에 수정주의 타도. 그럼 자유주의 타도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우리 헌법 같은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수정주의 타도라는 거는 사회민주주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량주의도. 그러니까 볼셰비키로 가자는 얘기죠. 그러더니 점점 그 방향으로 문건 학생운동이나 이 노동운동의 문건 이렇게 딱 유인물 이렇게 딱 보면 봤어요. 극좌로 갔더라고요. 극좌로. 그러면 자유주의도 안 돼. 사회민주주의도 안 돼. 수정주의, 계량주의도 안 돼.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신문사 동료한테 물었습니다. 야, 이 운동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나 이건 못 참겠다. 나도 지금 뭐 민주화 열망하고 그렇게 두드려 맞기도 했지만 이 정도로 가는 건 이거 안 되지 않느냐.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그런 말 아무리 공언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안 먹힌다 이거예요. 먹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운동권을 까는 건.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꼭 참았습니다. 참았더니 그게 85년쯤 돼가지고 민주화가 87년에 왔던가 그렇죠? 예, 87년. 87년에. 87년에 6.29 선이 나오면서 민주화 선언이 딱 되더라고요. 인젠 됐다. 제가 그랬어요. 뭐가 됐냐? 민주화가 돼서 됐다는 거는 부를 필요조차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난 극좌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개인적으로 칼럼을 칼럼 제목이 무슨 하여튼 천하 3분론인가 뭐 제가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좌 운동권이 있고 이게 구권위주의가 있고 예. 근데 이거 아닌 자유민주주의적인 그 우파나 좌파 자유주의 내부의 우파나 자유주의 내부의 진보파 That's okay.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 쓰겠다. 천하를 갖다 이렇게 딱 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민주화 시대는 딱 셋이 나눠졌다. 천하 3분.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 계승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민주화를 했더라도 계열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극좌로 간 마르크스 레닌파와 주세사상파가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쯤 서서 민주화는 하되 극좌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싸우겠다. 그랬더니 뭐 그냥 돌 날라오고 뭐 화살 날라오고 총만 안 날라왔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거쳐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런 입장을 계승하고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 계열이라는 건 지금 제가 늙어서 없고 예. 끝난 겁니다. 끝났고 이제 범자유주의, 범대한민국 진영, 범우파와 극좌파가 있는 거죠. 물론 요 중간에 반북 좌파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진보주의자, 예컨대 주대환 씨라든가, 뭐, 이, 광주 우파도 있어요. 광주 우파, 나연준 씨나 주동식 씨처럼.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이분들까지도 다 이 포함하는, 그리고 산업화 세력도 포함하고, 민주화 세력도 포함하고, 우파죠. 그러니까 민주화 우파. 그 다음에 이 진보 우파도 포함하는 범자유 세력이죠. 범대한민국 세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극좌 볼셰비키 세력과 대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렇게 자꾸 좌파로 가느냐 그 점에 대해서 뭐 네.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한국에는 자유주의 역사가 상당히 일천하다. 층이 얇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발견에서부터 그렇죠.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소위 그 우파 진영에도 상당히 그 파쇼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까? 집단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집단네, 집단주의네. 그러니까 그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울러다니는 걸 좋아하지. 네네, 네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의 발견이란 부분이 상당히 일천하구나. 일천해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돼 있죠. 뿌리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독립협회나 서재필 박사나 이 박영효 씨나 이런 분들이 자유주의를 일단 소개는 했어요. 예예. 예. 소개는 했는데 워낙 뿌리 깊은 게 뭐냐면 부국 강병론이에요. 아. 그래서 이 국가를 어떻게 건설하고 국가를 어떻게 회복하고 민족을 어떻게 부흥하고 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우파가. 이승만 박사도 결국은 국가 건설로 가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발견은 틈이 없어요. 그럴 이게 사치품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화, 개인주의 하게 되면 야 이만 그건 이기주의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급한 그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좌파 역시 계급혁명을 부르짖기에는 그 당시에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우리는 별로 없었고 더 시급한 게 민족의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좌파까지도 좌파는 원래 집단주의지만 좌파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파까지도 집단주의 국가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의 그 인테리어 입장에서 예. 야 난 물이 지어서 가지 않을래 난 다른 원래 내 개인의 입장이 있어 하게 되면 그건 문학작품으로 표현하고 시로 표현하고 소설 쓰면 썼지 패거리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고립이 되죠. 그래서 정지용이나 김기림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공산주의자는 아니거든요. 단지 그 개인의 지성, 개인의 양심, 개인의 자유, 독립성 그런 거에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좌우 속에서 어떻게 파묻혀가지고 뭐 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기 있으면서도 좌파로 몰리기도 하고 요 시찰자도 되고. 제가 이제 아주 그 특별한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 이제 1900 학위를 마치고 와서 이제 1987년, 88년부터 이제 직장생활 시작해서 1990년 초반 무렵에 아, 이 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이 나라가. 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좀 계몽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느껴가지고 이제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하이에크라든지 미제스 같은 저서가 국내에 소개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게 어떻게 자유주의에 관한 그런 철학서들이 이렇게 소개가 된 게 없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주의 시리즈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아마 제가 떠난 지 한 20년 됐는데 한 80권 정도 번역이. 그 하이에크 저서들은 거의 다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개인의 발견이 참 이 사회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게 집단화되는 그런 성향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해방전국에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 외관을 갖춘 것만 하더라도 대견한 뭐 거의 기적적이고 기적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예.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그 과에 경상도 동료들이 한 3분의 2 이상이 되더라고요. 경상 남도와 북도를 합쳐서. 예. 그런데 요새는 전국 일원화 됐지만은 저는 서울에서 쭉 자라고. 예. 근데 경상도 친구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너는 일마 집에도 안 데려가고. 뺀질뺀질하고 그러노. 그래서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왜 패거리를 안 하느냐 이게요. 패거리. 왜. 그 아주 그 집단보다는 집단. 패거리가 훨씬 패거리. 더 맞는 말입니다. 패거리. 왜 패거리에 섞이질 않고 나는 근데 그걸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패거리.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독자예요. 또 게다가 3대 독자고 그러니까 집에 가도 혼자고 학교 가도 전부 서울 아이들끼리니까 뭐 그냥 놀 때 놀지만 또 잘 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성향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성향도 있었죠. 본 예, 천성이 있어요. 그게 내가 타고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다른 사람들은 이 직장에 있을 때 야 이제 정년이
몇 년 남았는데 그때는 심심한데 어떻게 살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직장 동료에. 나는 속으로 이상했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전혀 괴롭지가 않거든요. 그 독자로 자라서 그런지 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아버지 방에 가면은 바둑이 있었어요. 근데 바둑은 둘지 모르고 오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오목을 갖다가 이쪽에 와서 탁 튀기고 예. 그럼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까만 거 탁 튀기고 예. 그러니까 공수를 제가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냥 신나게 놀았어요. 혼자 있어도 또 건너집에 친구가 있으면 긴 거거든. 만나도 재밌게 놀고 그러다가 뿔뿔이 해지고 또 혼자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전혀 괴롭지가 않은 타입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대학교 가니까 경상도 아주 친한 친구들의 그 실책을 받게 되더라고요. 예. 왜 안 섞이느냐 이거예요. 집에도 안 데려가고. 그래서 뒤로 한번 데려갔어요. 아이고 그런가 보다. 난 다 단계가 있는데 한꺼번에 나는 못 친한데. 그래서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문을 탁 열더니 어메요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더라고요. 아주 큰 그 아주 강한 인상이 이렇게 탁 터놓고 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또 다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친한 지금도 친합니다. 물론. 근데 처음 그 이 클래시 오브 뭐 밸류겐 밸류라 그러나 예. 뭐 충돌 가치의 충돌 다르다구나 예. 이런 걸 느꼈어요. 아니 여기서 예. 대구나 부산이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문화가 다른가? 그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얘라 모르겠다 우선 막 섞여서 같이 술도 마시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사라지더라고요. 예. 근데 여하튼 그 후에 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약간 어디 그 단체에 끼는 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예. 나와라 뭐 몇 시까지 나와라 모여라 뭐 해라 하는 게 피할 수는 없었지만 젊었을 때 그거 피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럼. 피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거북했어요. 거북하고 또 이제 직업을 가진 후로는 더군다나 글 쓰는 직업이라는 게 혼자 쓰는 거지 내 대신 써달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신문사에서도 또 저녁 때 남어 술 먹자는 얘기죠. 그래도 요새는 아니래요. 예.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 예. 와이프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예. 근데 요새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는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집단주의 아직도. 아주 그게 대세. 아주 그냥 지역별로 뭉치고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 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집단화되고 이런 집단 이런 집단화되고 그리고 집단 내에서 딴소리 하면은 완전히 막 그냥 몰매를 주더라고요. 공격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딴소리를 그냥 우파 진영 내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저 공선생과 연관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정선거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런가 하더라도 나는 지금 뭐 잘 모르니까 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죠. 내가 항상 아니 입증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입증을 그건 네 의견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 그래서 막 입 닥쳐이라는 거죠. 그게 난 좀 아니 나도 뭐 디지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우리 저 공 박사님이나 아까 조슈아님이 예. 통계를 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하느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연히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그 이 확증 같은 건 잘 몰라요. 예, 예, 예. 설명을 들으면 잘 좀 아 그런가 하는데 그러면 아 그건 그 양반들이 어떻게 입증해 내겠지. 더군다나 지금 법원까지 갔으니까. 그 검표를 한다든가 무슨 수를 쓰면은 입증이 되겠구나. 뭐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게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굳이 내가 공선생하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너 왜 그런 소리 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그런 소리 해? 이렇게 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한번 입증해 봅시다. 예. 그럼 내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